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세이프. 제가 오늘은 미니쿠퍼 클럽맨 한 달, 아니 두 달, 두 달 주행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출고 받아가지고 탄 지는 두 달 됐고, 주행 거리는 한 1500km 정도? 지금 시동을 꺼놔서 안 보이는데 그 정도 달렸는데요. 제 차는 미니쿠퍼 클럽맨 S? 클래식. 아, 미니쿠퍼 클럽맨 클래식 나누크 화이트 차량입니다. 그 제가 타는 차의 장점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이 골라줬죠. 저는 이제 이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이 차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건데, 미니쿠퍼 모든 차종이 다 이쁘지만 저는 이 클럽맨 차가 제일 예뻤어요. 그 양문형 냉장고 같은 트렁크, 그거를 스플릿도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귀엽고. 그래서 잘 골랐는데 올해 2월에 이 클럽맨 차종이 단종이 됐대요. 더 이 유니크하고 뭔가 러블리한 이런 디자인의 차에 막차를 제가 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차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이 엄청 많은데, 이 전반적인 이미지도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봤을 때 휠이 올블랙이에요. 그 타이어 휠이 예쁘다는 거를 저는 뭔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뭐 세차했을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사이드미러 같은 게 되게 둥글고 라이트나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백라이트는 유니언잭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예쁘고,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도어 스팟 램프, 그 문 열렸을 때 바닥에 미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도 예쁘고, 스타트 버튼도 예쁘고, 뭔가 이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한 이미지들이 제 스스로 저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선루프 같은 것도 엄청 커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빠짐이 없습니다. 정말 예뻐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차인데요. 장점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예쁜 디자인을 뺐을 때 사실 생각나는 건 특별히 없어요. 근데 오빠는 맨날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미니를 타면 운전하는 재미가 있대요. 저는 뭐 맨날 타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그냥 두 달 동안 타보니까 이런 점이 아쉽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3년도에는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핸들 열선이나 전동 시트 같은 게 빠졌었는데, 24년형부터 이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한번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 차가 너무 좋고 만족스럽지만 이런 점은 불편하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트렁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트렁크가 생각보다 그 디자인적으로만 좋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일단 여는 건 이렇게 톡 누르면 돼서 편한데, 닫는 게 오른쪽 먼저 왼쪽 다음 이런 이 그 순서대로 왼쪽 먼저야? 지금도 헷갈려. 왼쪽 먼저 닫고 오른쪽을 닫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쾅 닫아야 돼요. 그래서 손이 아플 정도고, 차가 조금이라도 더러우면은 그걸 만지기도 싫잖아요, 트렁크 문을. 그래서 그 문을 닫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쁘니까 탑니다. 두 번째는 출력인데, 그 유독 천천히 출발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관적인 거라서 누군가는 미니가 엄청 잘 나가는 차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존에 타던 차랑 비교했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신호등 걸렸다가 출발할 때, 그 전에 타던 차가 골프인데, 골프는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도 그 이렇게 서서히 출발하다가 엑셀 밟으면 쫙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거의 멈춰있다시피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 싶어서 엑셀을 밟으면 그냥 RPM만 쫙 올라가는 느낌? 오빠가 운전했을 땐 안 그렇대요. 제가 엑셀을 서서히 밟지 않고, 서서히 밟는다고 밟는데도 꽤 세게 밟나 봐요, 한 번에. 어쨌든 속도 자체가 잘 안 나오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새 차라서 그런가? 이랬는데 오빠는 차가 되게 잘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유독 급해서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하죠.
아, 나 막 이런 게 불편해 이런 걸 막 오빠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타던 차는 디젤 차고 이거는 또 가솔린 차고 배기량 자체도 그 전에 차는 2000cc였는데 이 지금 차는 1500cc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들이기가 끝나면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걸로 한번 타보면 또 어떨까,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cc를 낮춰서 차를 뽑은 거니까 그거에 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덜 내잖아. 네, 그래서 세금도 덜 낸대요. 그거는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인데 이게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미니가 좀 그런 편이 있는지, 블루투스 연결해서 딜레이가 자꾸 생겨요. 그걸 통화할 때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보이스톡하는 느낌? 그러면 약간 내가 말한 게 그 사람한테 늦게 들리고 이 시간 차이가 좀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데 그냥 살고 있어요. 이쁘니까 탑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블루투스 연결이랑 카플레이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카플레이 연결이 끊길 때가 있어요.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원격 시동이 안 되니까 겨울에 추울 때 퇴근하기 전에 차 시동 먼저 걸어놔야지 하고 시동 걸고 내려요. 그러면 다시 탔을 때 카플레이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타이밍에 핸드폰을 계속 차에 둬야 되나?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다시 연결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되게 번거로워요.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기록을 삭제를 하고 다시 페어링을 해야 되니까 이미 출발을 한 상태에서는 그게 되게 귀찮은 거죠. 무선 카플레이라는 기능을 되게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불편해서 차라리 유선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클럽맨 S 그 상위 옵션 차에는 이 이 A 필러에 스피커가 하나씩이 더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음질도 좋고 그럴 텐데 저는 음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노래를 들을 때나 통화를 할 때 그 소리가 되게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요, 통화할 때. 거기다가 이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블루투스 연결이 딜레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를 할 때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미니가 미니 사이즈니까 수납 공간이 부족한 거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에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진짜 수납 공간이 없기도 하고 뭐 이런 다시방이나 이런 데 넣어놓는 거는 넣고 다니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툭 놔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뭘 놔둘 데가 없고 지금도 여기에 마스크 몇 개 그리고 물티슈 이런 게 있으니까 꽉 찼어요. 그리고 여기 저 앞에 꽂는 데가 있거든요. 커피라던가 텀블러 꽂는 데가. 그러니까 뭐 주행할 때 뭘 마시고 싶어도 팔을 쫙 뻗어가지고 빼서 먹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렇게까지 되게 편리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쁘니까 탑니다. 그 다음이 재난 문자인데 재난 문자가 이 메인 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뜨거든요. 근데 전국에 재난 문자가 다 떠요. 그리고 한번 끄면 두세 번 정도가 반복적으로 뜬단 말이죠. 같은 내용이. 만약에 내가 초행길이라거나 막 속도를 내는 주행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터치를 어쨌든 해줘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끄는지 뭐 검색해봤는데 센터 들어가서 무슨 업데이트 같은 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정을 해야 하는지 센터를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너무 귀찮습니다. 그 다음이 무선 충전이에요. 무선 충전을 하는 게 이 콘솔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쪽에 있어서 중간에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는 제 잘 안 쓰고 차 출고 받을 때 저희 그 딜러 팀장님이 설치해 주신 이 맥세이프 거치대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징하고 열리고 징하고 닫히는 그 거치대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다가 이 맥세이프 자동으로 딱 붙는 거치대를 쓰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여기서 충전하면서 카플레이 연결해서 이걸로 내비 보고 뭐 핸드폰 볼일 있으면 여기서 터치해가지고 만지고. 근데 제가 종종 그 브이로그 촬영 같은 걸 종종 했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 맥세이프 거치대에다 핸드폰을 두고 촬영을 하면 그 카플레이가 연결돼 있으니까 촬영하는 게 계속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가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세울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대시보드에 잠깐 놓고 촬영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유리에 붙여서 사용하는 거치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주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핸드폰 그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그걸로 붙여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송풍구에 보통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촬영용 거치대예요. 근데 지금 저는 유리에 거치할 수 있는 그 마운트를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유리에 붙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블랙이랑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는데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로 골랐고 그게 이 제 차의 대시보드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핸드폰 자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고급스럽고 이쁜 거예요. 제가 촬영용으로 쓰는 핸드폰이 11 프로인데 그게 맥세이프 케이스가 있어야만 부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 맥세이프 링 스티커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붙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 특수 자석인가?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자력이 두 배래요. 일반 그거보다. 그래서 제가 원래 쓰는 거보다 더 쫙 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붙이고 나서도 이 볼 헤드가 있어가지고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게 다 되게 편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끼면 어디에 껴도 이 받침대가 그걸 접어야지. 딱 여기에 맞게 이렇게 하더라고. 되네, 되네. 이쪽에 이렇게. 맨 하단에.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인 정보야. 미니에 설치할 땐 요 맨 아래쪽에다 하면 딱 요 받침대가 받쳐줘서 고무가 있어서 이쪽에 다도 여기 기스가 좀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낀다 그러면 미니에는 요 자리를 추천한다.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맥세이프 거치대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쫙 하고 달라붙어요. 어쨌든 구성도 되게 좋고 자력이 강한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 쓰던 것도 주행할 때 흔들거린다던가 뭐 방지턱 넘을 때 떨어질 것 같다던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맥세이프 거치대는 진짜 혁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니 타면서 느껴지는 그런 장단점 같은 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너무 만족하게 잘 타고 있지만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탈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너무 예쁘고 장점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거치대를 선물을 받은 덕분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예쁜 그림으로 제가 바꾼 시트까지 잘 보이게 예쁜 그림으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주주 촬영용 거치대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 텐션이 올라왔어요. 쑥스러워요. 오빠 옆에 있으면. 아무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